이 같은 갈등에도 의대 진학 열풍은 뜨겁습니다. 30, 40대 직장인까지 입시 학원에 몰릴 정도입니다. 이들이 왜 도전하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텐데요. 그럼 이들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입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의대 입시 학원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속속 들어오는 학생들. 그런데 양복을 입은 모습이 10대 수험생 같지 않습니다. 주로 퇴근을 하고 온 직장인들입니다. 야간의대 특별반은 이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 중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추느라 강의도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30대가 아무래도 조금 메인이긴 하죠. 20대, 10대보다는. 80년대 초반 학생도 있으니까. 의대 진학을 위해 고3 때처럼 공부합니다. 양복 입고 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강의가 끝나도 1시간 더 남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랴 밤에는 입시 공부하랴 말 그대로 주경야독입니다. 의대 입시에 뛰어든 이유를 묻자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의대 증원이 발표되자마자 사교육 업체들은 직장인도 도전해보라고 광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신중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실제 의대 입시는 전 과목에 있어서 네 문제 이내 정도로 틀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도달 가능한 것인지 바뀌어진 입시 제도 하에서 또 이게 가능한지. 의대 증원이 학원과 풍경부터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